무덕의 역설이 뭐냐면 대머리가 4명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은 머리카락이 하나 있고요. 여긴 2개가 있고 이분은 3개가 있어요. 자, 누가 대머리입니까? 이 샌델 책에 등장하는 거예요. 샌델은 반대머리거든. 대머리예요. 반절은 있어. 그냥 넷이 논쟁을 벌이는 거지. 너 대머리야, 임마. 너는 난 하나나 있어. 야씨, 나는 2개나 있다. 얼마나 존엄하니. 웃긴 것들 난 3개나 했어, 이렇게. 근데 우리가 보면 냈다 뭐예요? 죄송합니다. 전국에 대머리신 분들 죄송해요. 제 비유가 아니에요. 샌델이 냈다 우린 뭐라 그래요? 대머리. 라고 하기가 어려워 솔직히. 이게 왜 무덕의 역설이라냐면 고대 때부터 등장했던 건데 모래 알기가 하나 무덕이 아니에요. 두 개? 애매합니다. 세 개는? 네 개는? 다섯 개는? 딱 어디를 잘라가지고 지점을 말할 수 없는 역설을 무덕의 역설이라고 그래요. 인간도 똑같다.